발냄새를 맡고 기절한 강아지 로봇 하나짱입니다. 하나짱은 주인의 발냄새를 맡은 후 그 강도에 따라 판정을 내려주는 독특한 강아지 로봇인데요. 일본 키타큐시에 위치한 넥스트 테크놀로지사에서 선보인 강아지 로봇 하나짱은 발냄새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주는 악취 판정 로봇인데요. 15cm 크기의 귀여운 강아지 모습을 한 이 하나짱의 코에는 냄새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그 향기의 강도에 따라 독특한 동작을 보여주게 됩니다. 이 로봇이 개발된 일본에서는 특히 몸에서 나는 체취에 대해 민감한 편이어서 다양한 냄새를 감지해주는 휴대기기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. 이 냄새 단계의 구분 단계는 모두 3단계로 제일 약한 1단계에서는 다가서며 반응하고 조금 더 심한 2단계에서는 짖으며 발을 구르는데요. 가장 강한 3단계의 강력한 냄새를 맡게 되면 결국 하나짱은 기절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일본어로 코를 의미하는 하나에서 이름을 딴 이 하나짱의 또 하나의 숨겨진 기능은 악취를 감지하면 공기청정제를 자동으로 분사한다고 하는데요. 이 제품을 개발한 넥스트 테크놀로지사는 일본 키타큐슈 대학 기반의 벤처기업으로 구취를 감지하는 로봇 등 다양한 프로토타입의 냄새 감지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하나짱의 가격은 대당 10만엔, 하나로 약 100만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발냄새를 감지하는 로봇 강아지 하나짱이었습니다.